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7년 8월에 출고된 2018년식 쌍용 티볼리 아머 1.6 가솔린 VX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58,900km, 판매 금액은 1,450만 원. 사고 유무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7년 8월 18일 출고 2018년식 오토미션, 주행 거리는 58,917km, 단순 수리 없음, 사고 없음,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루이 없고 냉각수 누수 없고 미션도 멀쩡하고요. 뭐 따로 특이사항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보시면은 2017년 8월 18일에 출고됐잖아요. 그리고 주행거리도 약 6만km 좀 안 탔는데 제조사 보증기간이 엔진 미션 보증기간이 5년에 10만km이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는 보증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럼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전면 측면 사진, 전면 사진, 측면 사진, 후면 사진, 후면 사진, 후방 센서 장착, 후방 카메라 장착, 여기는 운전석 시트, 뒷좌석 굉장히 깨끗하죠? 핸들이고,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58,922km,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니 내비게이션이네요. 그리고 스마트키 장착, 열선 핸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오토미션, 전동접이 사이드미러 장착되어 있고 미끄럼 방지, 하이패스는 싸제로 장착을 해놨고요.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트렁크 쪽이고 후방 카메라도 화질 굉장히 좋고요. 블랙박스는 앞뒤 2채널로 장착이 되어 있네요. 여기 엔진룸이고 타이어 상태는 많이 안 남아있어 보이는데 상태 봐서 교환할 정도가 됐다 싶으면 교환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휠은 굉장히 깨끗해 보이네요. 이렇게 한번 사진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 2017년 8월에 출고된 2018년식 쌍용 티볼리 아머 1.6 가솔린 VX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58,900km, 이제 많이 안 탔고요. 제조사 보증기간도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내년 8월까지 아직 1년 남아있죠. 1년 정도는 제조사인 쌍용에서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스마트키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너무 깨끗하고 판매 금액은 1,450만 원,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